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 중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놀라운 사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증표를 보여 주십시오 하면 물론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성화,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꼭 우리가 맺어야 되죠. 그러나 거듭남의 거듭남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고백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때로는 영혼의 혼미한 어두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내가 거듭났으니,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가장 강력한 증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많이 주셨죠. 많이 주셨는데 오늘 주신 선물은 믿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요. 거듭난 사람, 즉 성령께서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켜보시는 거죠. 내가 얘한테 믿음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아, 믿음 줄수 있겠다 하면 믿음 주고 아, 얘네 아직 부족해. 나중에 줘야 돼. 그렇게 해서 뒤로 보류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거듭 나에게 주신 거듭난 자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열심히 해서 믿음을 뭔가 획득했어요. 그러면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성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남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선물인 믿음도 우리의 어떠한 것을 재어보신 다음에 무게를 다신 다음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운동선수가 이 기록을 보면 뭐 높이 뛰기를 하면 뭐 10m 넘었다, 11m 넘었다 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최정점에 올랐던 기록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랐을 때는 금메달 따고 떨어지면 이제 은메달, 더 떨어지면 동메달. 나중에는 선수생을 은퇴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은 뭔가 더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선물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신비로워요. 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합니다. 이 자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자녀를 진짜 너무나 사랑하고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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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서 얘가 태어나기도 전에서부터 고민해서 태어나고 10살 생일이 될때 나는 이 선물을 줄 거야. 선물을 딱 줬어요. 아이의 눈앞에 선물이 딱 놓여졌는데 포장지를 푸는 아이, 아이가 막 기대감으로 포장지를 푸는데 딱그 선물을 보고 아빠를 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피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를 더잘 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세 박, 이세 가지 박자잖아요. 나를 더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정확히 아신다. 그 하나님이 3종 세트를 담아서 선물 포장에 뭘 넣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필요해. 왜요? 만약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시면 거듭남 땡! 이렇게 하면 되지만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삶까지도 더잘 아십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감정의 밑 바닥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고민하셨겠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뭘까요? 성령을 주셨죠. 네,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주제로 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은 첫 번째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겠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성경은 단지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면 거듭난 믿음 그리고 바로 천국행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믿음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삶의 시간 동안 구원 얻은 믿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삼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틈을 틈 타고 들어가서 이간질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위해서 발악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이 믿음이 단지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구원을 얻는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승리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일서 5장 4절이 딱 이론으로 이렇게 한 구절로 딱 정리했다면 여기 실천편이 마가복음 4장이더라고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에 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광풍이 불어요. 성경의 묘사는 물결이 일어나서 이제 배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책망하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저도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을 준비해 여러 번 묵상하고 상상했습니다. 내가 배에 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큰 광풍이 불고 막 파도가 일렁거리고 물결, 물, 물이 이제 바닷물이 이제 배에 막 차면서 바다가 잠기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나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배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깨우죠! 깨우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 이거,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거뭐할수 있을까? 큰 광풍이 막 불고, 물결은 배에 들어오고, 예수님 주무시니까 예수님 막 깨워요. 똑같이 할것 같아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큰 광풍이,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깨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냐시나일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냐 하시는 요 왜요? 이렇게 물결이 막 넘치, 넘칠거리고 큰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왜 우리 죽게, 되, 죽게 내버려 두시냐고 할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기에는 과연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누가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을 쫑금 <laughs> 세우고 잠자는 척 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제, 제 마음, 이건 영적인 상상력이죠. 상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람이 오는 소리를 제자들보다 먼저 아셨어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할 때부터 이미, 아, 저만 때쯤에 큰 광풍을 만나겠구나. 이미 아셨어요. 아, 물결이 넘실넘실 넘실 배를 덮치겠구나. 예수님 결정하십니다. 잘까? 일어날까? 잘까? 일어날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에요? 첫 번째, 일어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큰 광풍이 오기 전, 오기 전, 코앞에서 잠재워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자. 자자를 선택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자고. 지켜보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그대로 느끼시고 그래서 정말 피곤해서 주무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안 주무실 때도 있었거든요. 밤이 늦도록 아픈 사람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그냥 잠을 줄이고 줄여서 일어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선택이구나.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걸 선택하자. 그리고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제자들의 반응. 이걸 한번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큰 광풍이라는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에 어떻게 이 제자들이 홀로 서기를 할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다 막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앞장서서 모든 걸 물리쳐 주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미 다 줬다 안 줬다 다 줬다는 거예요. 이 선물 줬잖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자녀가 잘 활용하지 못할 때는 먼저 본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따라오면 돼 이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귀신들을 물리치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때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저는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딱 어떤 말에 확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막 다른 단어들은 그냥 쑥쑥 쑥쑥 넘기다가 어떤 단어가 딱 나오면 뭔가 이렇게 그, 신경질 나게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 믿음의 행위로 인정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의 큰 방풍이 몰아칠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주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 너무나 귀한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이 단어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너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는데, 너의 생명은 이 광풍으로 아사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달려 있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 이제 반응하시는 거죠. 또 어떤 단어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때 저는 이두 가지가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이렇게 딱 선포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서 너무 감탄했는데 왜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이길 거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가 이길 거야.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우리의 믿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이겨.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겨. 우리의 믿음은 이길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못 이겨.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세상에 큰 광풍이 불 때에 믿음이 작동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튀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 말씀을 통해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이 거듭난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패배해요. 우리는 진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고 하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설명인 거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큰 관풍이 불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에요 그 상황에 제일 먼저 딱 머릿속에 그 본능처럼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이게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닙니다 큰 광풍 부고 물 잠기니까 그냥 그냥 쏟아져 나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말 말입니다. 신세 한탄하고 어려움 이야기하면서 나 죽게 되었네 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유별난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 들을 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그 필터링을 걸치지 않고 그냥 큰 광풍이랑 물결이 배에 이렇게 엄습한 걸 보고 바로 나오려고 하는 입의 말을 믿음, 믿음을 작동시키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항상 믿음의 벽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 앞에 항상 믿음의 벽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선포 앞에 믿음의 선포가 먼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감정과 본능 앞에 믿음의 벽을 견고히 세우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물결 물결 보고 두려워 떨면서 아나 죽게 됐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 무슨 큰 잘못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상상하는 겁니다. 예, 본능적으로 이제 막큰 광풍이 불어서 물결에 딱 휩쓸렸을 때 예, 예수님 이렇게 하다가 믿음의 벽을 딱 세워서 믿음의 벽에 딱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벽에 딱부딪혀 멈춰 서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동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큰 관풍만 보고 반응할 것인가? 큰 관풍을 보고 내 감정을 쏟아낼 것인가? 내가 큰 관풍을 보고 그저 신세 한탄할 것인가? 큰 관풍을 보고 죽게 됐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다. 믿음의 벽에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성이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 아, 진짜 진짜 유별나다. 왜꼭 꼭 그렇게 이야기해? 진짜 상황에 맞지 않다. 공감 능력도 없다. 그렇게 할수 있지만 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어. 큰 광풍이 불어서 내 마음은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예수님 계시니 큰 광풍 뛰어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큰 반풍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광풍이 휩쓸어가면 나는 큰 광풍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만나리라. 이게 믿음의 담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믿음의 원리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정말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이 담이 너무 높아서 뛰어넘지 못하겠어. 이거 누가 탓하겠습니까? 이 말을. 탓안탓안 탓안 탓합니다. 무섭지, 너무 높지, 힘들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광풍을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응한 제자들에게 내가 준 선물은 어디 있니? 내가 준 선물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작동되고 막 활발하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스스로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은 무엇이 있나? 그리고 믿음을 빼고도 행동했던 것은 무엇이 있나? 식당에 가서 메뉴를 주문하고 밥을 먹을 때, 여기에 독이 안 들어 있을 거야.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그 믿음을 작동하고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먹었어요.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한 행동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셨는데 그 삶에서 정말 이건 무한한 영원한 보고이니 마음껏 활용하라고 주신 믿음을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사람이 인간에게 주신 뇌에 정말 몇 프로밖에 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를 몇 프로밖에 쓰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정말 놀랍고 무궁무진하고 영원한데 혹시 너무 조금 쓰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오늘 결정하신 거, 믿음으로 행동하신 거, 믿음으로 선택하신 거, 믿음으로 내 감정에선 이런 말이 쏟아나오지만, 믿음으로 한번 참아내고, 내 본능으로는 그냥 바로 이렇게 후딱 처리하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한번 제어하고, 예배 안에서, 다락방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설계자요, 믿음을 주신이요, 믿음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아, 이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그러한 길을 아름답게 내어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